잠자는 숲속의 공주. 안녕 친구들. 내일은 주디 공주님의 생일이야. 온 세계를 여행하며 보물을 찾아냈어. 공주님도 좋아하겠지. 이게 뭐야? 에? 주디 공주님이잖아.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주디 공주. 과연 왕궁에는 어떤 비밀이? 공주님께 무슨 일이 생겼나 봐. 당장 가봐야겠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공주님,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공주님, 주디 공주님! 저기, 괜찮아요? 모두 잠들었잖아. 공주님, 주디 공주님! 공주님, 일어나세요! 어서요! 공주님? 공주님! 공주님을 깨울 방법이 없을까? 아, 그래! 뽀뽀를 해보자! 하지만 그래도 될까? 공주님이 깊은 잠에 빠졌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뽀뽀를 할까? 아니면 뽀뽀를 하지 말까? 그래, 결정했어! 어떻게 된 거지? 아, 잘 잤다. 그런데 누가 나를 깨운 거지? 공주님, 제가 바로 저기요! 무사히 깨어났구나. 도대체 어떻게 마법이 풀린 거죠? 제가 공주님을 깨웠습니다. 뽀뽀로 말이에요. 뭐라시? 뭐라고요? 깨우려고 그런 건데. 왕자님? 요정님. 전 왕자님의 진심을 알고 있어요. 공주님께서 마음을 여시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자, 여기 밤새 쓴 편지예요. 공주님께 꼭 전해주세요. 얍, 주디세이. 이게 뭐야? 이런 망측한 짐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다니! 오이언! 어? 이게 뭐지? 편지잖아! 공주님을 구하고자 했던 저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세요! 로디 왕자님! 갑자기 왜 이러지? 주디 공주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네! 주디 공주님,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전 공주님께서 무사한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로디 왕자님! 주디 공주의 생일 파티를 시작하노라! 생일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더 필요한 건 없으십니까? 괜찮아요. 로디 왕자님은 정말 안 오시는 걸까? 도대체 어떻게 깨어났지? 절대 깨어나지 못하는 강력한 마법을 걸어주마! 손수리 마술이! 받아라! 진댄 없니? 네, 괜찮아요. 큰일 날 뻔했구나. 공주님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잠깐만요! 네? 왕자님! 왕자님 맞죠? 구해주셔서 고마워요.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해요. 이제 왕자님의 진심을 받아들일게요. 정말요? 우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청혼은 내가 할래요. 저도 사실 로디 왕자님을 오래전부터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공주님.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네. 공주님의 오해가 풀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어. 하지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시간을 돌려보자. 오케이! 주디세! 뽀뽀를 할까? 아니면 뽀뽀를 하지 말까? 어떤 선택을 할까? 좋아, 결정했어. 공주님, 제가 꼭 깨워드릴게요. 조디야! 조디야, 자네는? 왕자님이 여기 어떻게? 공주님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공주님이 깨어나질 않아요. 어쩌면 좋단 말이냐? 공주를 깨울 방법은 정녕 없단 말이냐? 지독한 냄새! 그렇게 심한가? 그러게, 양치질하고 자라고 했잖아요. 아, 그래! 배야, 공주님을 불러보세요. 이 정도 냄새라면 공주님도 깨어나실 거예요. 오, 그렇군. 그럼. 조디야, 어서 일어나거라. 조디야! 조디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조디야! 조디야! 일어났구나. 일어나요? 제가 얼마나 잠이 들었던 건가요? 지혜로운 로디 왕자님이 공주님을 구하셨어요. 왕자님이? 물론 나도 한몫했지만. 정말 고마워요. 공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어머. 조디 공주님, 저와 결혼해 주세요.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여라. 저주가 풀리다니. 게다가 이번에도 나만 쏙 빼놓고 결혼식을 해? 가만두지 않겠어! 기다려! 바쁜데 뭐야? 응? 이건... 어? 이럴 수가! 정말 잘 어울리는 한상이야.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요. 잠깐!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마녀님, 어서오세요. 어? 공주님이 마녀를 초대했다고요? 절 초대해준 건 공주님이 처음이에요. 항상 따돌림만 받고 외로웠는데. 그동안 마녀님을 초대하지 못해 죄송해요. 많이 속상했죠. 이젠 나쁜 마녀가 아니라 착한 마녀가 될 거예요. 그거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그럼 저도 축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이야! 우와, 아름다워! 우와. 공주님, 왕자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복이요! 네! 배워봐요, 체크 포인트! 오늘은 생일을 맞은 공주와 초대받지 못해 화가 난 마녀의 이야기였어요. 이야기 속 장면들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봐요. 마녀는 왜 공주에게 나쁜 마법을 걸었을까요? 혼자만 파티에 초대받지 못해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은 마녀를 초대하지 않았을까요? 항상 심술만 부리고 나쁜 짓을 하니까요. 마녀는 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착해졌을까요? 공주가 자신을 초대하자 그동안의 행동들이 미안해졌어요. 사람들이 마녀를 생일 파티에 초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마녀도 착한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 맞아. 결국 모두들 사이가 좋아져서 다행이야. 친구들,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줘.